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월 그 마인드맵 심화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마인드맵 심화반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받으신 강의 계획서, 요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요거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번, 제가 여기 마인드맵 심화반 해갖고, 3고 했는데, 이거 3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번, 이제 심화반은 마인드맵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마인드맵으로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 기본 메인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론서라고 하는 그 총론과 통론과 그러니까 총론과 그러니까 음악교육학 총론, 음악교육의 기초. 그다음에 전격 종지는 이제 좀 정리를 할때 약간씩 참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 상반기 이 심화반 세 개의 심화반에서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건데, 풀이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을 뽑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서술형과 논술형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익히는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이 필요해요. 요거 기출 문제집.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요거를 작년 같은 경우 그냥 다 나눠드렸었는데 불필요하게 프린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냥 이 책에 있거든요. 책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격종지 그 기출문제집 안에 그 주제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파트에 히스토리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이따가 또 요거 혹시 채점, 이건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그 기출문제 분석지라고 하는 것도 받으셨죠?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파일로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거든요. 요거 보는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이따가 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우리가 아첼반에서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이 그거를 쫙 내용을, 그러니까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최적의 분류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분류 방식을 제가 이제 약간 예시를 이따가 드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고, 내용별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는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쫙 보는 거에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공부가 별로 많이 안돼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흐름을 쫙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 마인드맵 심화반을 하면서 교육론에서 나왔던 그 문제의 흐름은 다 저랑 같이 짚어보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그중에서 이제 아첼반과 테누토반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와서 그거를 서술형 논술형을 같이 이제 봐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기출 분석이 그냥 요거 끝나는 요 마인드맵 요세 개의 클래스가 끝나면서 기출 분석도 같이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네, 개강은 이제 3월 9일에 개강을 해서 8주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5시 정도를 우리가 끝나는 시간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30분 정도밖에 안 늦었어요. 그죠? 핵심 이론 때. 최대한, 아닌가요? 네. 1시간 정도 늦기도 해요.
그래서 6시로 제가 단수 수업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6시 전에는 무조건 끝나는데, 마인드맵 수업으로 하면 일단 좋은 게 압축적으로 수업을 좀할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한 장, 몇 장이 그날 이제 각각 수업을 하는 기재가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의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하면 텍스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제가 줄줄줄 다 보긴 할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줄줄줄 다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요약하고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적는지를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마인드맵으로 진행이 좀 매끄럽게 우리가 5시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날은. 근데 보통 이제 테누토하고 아체를 하면 선생님들이 한번 정도는 따로 모이세요. 그 스터디를 하기 바로 전에. 근데 복습은 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수업을 쭉 들으면 오늘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요. 들으면서.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도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되는 건 해결을 하시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해가 안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약간 해결을 좀 하고 하는 거 정도의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몇개 체크해 놓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온전히 다 내 머릿속에 구조화가 안될수 있잖아요. 수업 시간 안에 한꺼번에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뭘 하시냐면 바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펴놓고, 복습 마인드맵을 펴놓고, 그 칸을, 빈 칸을 채워보는 거죠. 백지의 빈 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좀 시간을 약간 길게 잡아서 할수 있다면 그 백지 공부를 같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돌려서 채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개념적으로 또는 이 인출이 잘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한네장 정도의 마인드맵이 진행이 되지, 한 시간에 이제 하나 정도씩 이렇게 진행이 되면 4개에서 5개 정도의 마인드맵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한주 안에 해결을 해서 이제 같이 만났을 때는, 보통 우리가 테누토는 월화에 하고요, 아첼은 한주 건너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잡아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시간을 잡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논술 기출 문제를 몇 개를 문제를 드리면 그거를 이제 꼭 문제 답안지에다가 써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같이 스터디 원끼리 쉐어하고, 이제 그 선생님이 또 저랑 같이 이제 첨삭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네, 일단 그 정도로 스터디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상은 교과 교육론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조화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까지 이제 요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논술 작성을 시간 내에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글 쓰는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봐드려요. 매주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논술은 우리는 항상 10점을 만점 목표로 할 거고, 그렇게 나와야지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계속 이제 드릴 건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필수적인 것들을 써보고, 그 다음에 심화반은 모든 수업은,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를 안 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풀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매번 논술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 논술은 진짜 내가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잘못 쓰겠더라. 그러면 한두주 정도 말미를 드릴게요. 정안 되시면
이제 쓰다가 쓰다가, 그러니까 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건좀 그렇다 정도로 어려우신 분도 간혹 이제 계세요. 그러면 마인드맵과 책을 펼쳐놓고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주 내지 두주 정도는 그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거의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예상 주제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처음에 첫 주, 두주 정도 감을 잡고 나면, 그 다음 3주차부터는 그때는 이제 온전히 안 보고 쓰는 거를 미리 준비를 꼭 해오셔야 돼요.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로 마인드맵만 이렇게 외워서 쓰실 수 있으면, 그러면 논술은 거의 해결이 돼요. 마인드맵의 어느 한 파트를 문제로 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 마인드맵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한 4주 정도가 지나면, 아, 이제 감도 잡겠고, 이렇게 쓰는 건지 알겠고, 준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논술 문제를 첫 주라고 해서 막 쉽게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내요. 항상 내듯이. 그래서, 막, 요번에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처음 논술 점수를 받고 그 좌절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점, 2점, 3점. 이렇게 나와요. 10점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보고 쓰신 거죠. 그쵸? 그냥 내가 할수 근데 처음에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외운다. 근데 마인드맵에서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가지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요렇게 있고 그 안에 다시 요렇게 있고 또그 안에서 요렇게 있고 뭐이 정도가 있으면 맨 끝에까지는 못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바로 앞 단계 정도까지는 갈수 있게.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화가 안 되면 분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말들이 일단 어려워요. 질감이 이렇게 입에 쫙 붙지가 않고, 그냥 이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제 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퀴즈, 모의 테스트,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매시간 주제별 마인드맵을 제공을 하고, 자, 요거는, 뭐, 30 아니면 나중에 스프링. 근데 지금은 그냥 30 같은 걸 아니면 하나, 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아가세요. 그래서 그 과제하고, 그 다음에 메인, 우리 수업 때할 거, 그것들을, 그러니까 수업 때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텍스트하고 마인드맵이 같이 있잖아요. 교재하고 마인드맵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은 마인드맵을 먼저 보고 교재로 갈 거예요. 근데 다음 수업부터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어 오신 거를 간단히 확인을 하고 텍스트로 그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가서 하나하나 좀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음악 교육의 기초 요거 질문 많이 하시던데 책이 지금 요게 가장 최근 거죠. 그리고 혹시 그전 게 요거였나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페이지 수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뀐 부분은 교육 과정, 2015 교육 과정 파트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 거를 이렇게 같이 좀 복사를 하시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구입을 꼭 해야 되는가 하면 뭐 구입을 해도 좋아요. 해도 좋고요.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굳이,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으니 그렇게 그딱 바뀐 그 파트만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최근 책인가요? 그쵸? 요게 최근, 그러니까 지금 2015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앞에 거 사신 분들은, 네, 청록색 책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정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더 앞에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새 거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텍스트 중심보다는 마인드맵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텍스트가 뭐 많이 바뀌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은 요거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가 요번에 이제 마인드맵 세 개를 같이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요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스케줄러인데요. 다이어리 여기에다가 지금 사이즈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집어 넣으시면 돼요. 요 안에 열면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개를 꽂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얘를 요런 클립 같은 거를 하나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고 다니면 좋은 몇 개를 이제 같이 있다가 드릴 거니까 요 안에다가 작년에 합격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합격자 특강 이렇게 올라온 거에 보시면 세 개,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 그다음에 국악, 서양 음악 이 파트를 한달 동안 한번 1회독 할수 있게 내용을 다 끊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비포로 드릴 거거든요. 비포 아니고 B5 종이로 드리면 그거를 거기다가 놓고 일단은 4회독 할수 있는 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인데 두 개가 있고 넘기면 또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3, 4, 5, 6, 4회독은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근데 꼭 이거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날짜는 조금 바꿔도 되는데 어쨌건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같이 진도 나가는 거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론을 하고 있어도 국악이나 서양음악을 안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진도표를 만들어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다가 꽂아서 이제 형광펜으로 그 칠하는 쾌감이 있어요. 다 지우고 나면 형광펜이 싹 이렇게 색깔이 현란하게 되고 나면 왠지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딱딱 가시적으로 드러나니까 예,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지우는 재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쓰는데 이제 어제 이거 수업 준비와 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막 적으면서 쭉쭉 그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닥이 넘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게 되면 이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요 위아래가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가 이틀분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4, 5, 6, 7, 8딱 해서 그러니까 그날에 하려고 했던 공부들을 다 적고 옆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쭉쭉쭉쭉쭉 적어서 그 다음에 색깔 볼펜, 다른 볼펜으로 거기에다가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은 조금 다시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옆에다가 쓰세요. 그래서 요거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그 관리 그 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 논문 정리집이 있어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책이 요거인데요. 여기에 이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문을
봐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심화반에서 논문을 웬만한 건다 보셔야 이제 문제풀이반 갔을 때 그것들을 새로 보는 그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논문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매 주제마다 필요한 논문들을 이제,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낙장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책으로 묶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아무튼 이거 진도 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요 1, 2주 차는 리머나 뭐 이게 워낙에 이제 그책그 자체가 논문이어서 논문 요약집에 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들은 이제 논문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건 되게 많죠, 지금. 마인드맵도 해야 되고, 텍스트 두 권도 해야 되고, 기출 문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도 봐야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일단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이따가 교육과정도 마인드맵을 드릴 건데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외워서 적용하는 거를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수업에서. 그래서 교육과정 적용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히, 그러니까 마인드맵 안에다가 교육과정 내용을 다 넣었어요. 근데 거기는 블랭크로 넣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찾아서 여러분들이 써서 넣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이제 미학을 한다. 그러면 미학 파트에서 교육과정에 나오는 또는 철학을 한다. 그럼 철학에서 교육과정과 언급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을 뭐 대략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인드맵으로 이제 저 구조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의 트렌드, 이거를 이제 이슈화해서 다루는 게 사실은 교육학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 음악은 강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총론은 교육학에서 다루죠. 근데 강론은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총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이 먼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음악 교육과정을 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당연히 저 총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시키다 보면,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카페에도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 교육학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교육학에서 다뤄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적용해 보는 연습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착 티칭을 하는 요 스터디를에 대한 부분은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초수 선생님들은 이제 테누토반에서 이제 이따가 팀을 짜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재수로, 이제 작년에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첼반에서 조금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확확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약간 요거를 이원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매주 논술 유형과 서술형 유형의 개별 첨삭 지도를 하게 되는데, 6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간과 직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매주 우수 작성 답안은 공개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쓰신 거에 대해서 할 거고, 올해는 인강 선생님들도 문제를 같은 시간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도 그날 쓰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 정도에 고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쓰신 것 중에서 어떤 걸로 공개 첨삭을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골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그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인강 선생님들도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인강에서도 이제 같이 읽어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답이 올라오면 인강 거, 직강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개 정도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직강 안에서 한두장 정도로 이제 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하나가 모범답안처럼 느끼세요. 근데 전혀 모범답안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한 시간 내에 모범답안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모범답안에 가깝게는 좀 쓰세요. 그러니까 체계는 이렇게 잡는 거다 정도. 그리고 이제 빈 부분들은 제가 조금 고쳐드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인드맵 빈칸 채우기,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키워 퀴즈 이런 거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오늘의 핵심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빈칸으로 한번 또는 구조화를 한번 같이 그림을, 그러니까 빈칸으로 놓고 그려보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기출 관련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공이 아니고요, 책으로 보려고 해요. 기출 문제집을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고 제가 미리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읽기 어려운 논문들, 논문 요약집으로 다루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대한 이야기를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게 제가 1, 2월에 해봤더니 사실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도에 너무 우리가 막 쫓겨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다루기는 시간상으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용하는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한 이제 것들로 보조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선생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마인드맵 최고의 막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그니까, 교육론에서 선생님들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는구나, 공부하기 전에 사실 그런 믿음을 갖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나도 그만큼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다가도 좀 올려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오늘 할 수업 중에서 일부 어떤 한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 음악 교육의 심미적 기초라고 하는 부분을 이두 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합쳐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미적인 어떤 기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음악 예술의 본질, 그 다음에 음악의 가치, 그 다음에 음악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음악 교육과 미학적 관점. 요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학 하면 사실은 여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거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 뭐뭐 공부했었어요? 미학에 뭐뭐 있어요? 우리가 미학적 그러면, 네, 관련주의, 형식주의, 표현주의, 절대표현주의. 자, 그래서 여기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말고 이런 부분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왜 여기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시면, 음악예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일단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펼쳐보면 뭐가 나오나요? 제일 처음에 미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예술의 본질, 가치, 의미, 이거를 탐색하는 학문 분야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미학, 심미적인 접근을 하려면 음악에서. 그러니까 음악, 미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서 예술의 본질, 가치, 의미 등을 탐색하는 학문 분야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뭘알수 있다?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따가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관련주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하고 형식주의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거 자체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관련주의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음악의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런 가치로 얘기하는 학자가 있을 거고, 관련주의 미학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가 있고, 그런데 그 관련주의가 그러면 어떤 식의 비판을 받는가? 이렇게 하면 이 관련주의 지시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면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 1, 2, 3, 4라고 하는 번호, 주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이따가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이 읽어서 하는 부분으로는 여기가 구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를 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심리적 교육론이라고 했을 때 미학적 관점 네 가지만 생각이 나나. 그러면 뭘 몰라서 그러냐면 미학의 예술, 미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학적인 관점에서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해줘야 돼요? 앞에 제일 시작은. 음악 예술의 본질이 뭐냐? 다른 예술, 그러니까 무슨 공간 예술과 그다음에 뭔가 시각적으로 또는 무용이나 이런 것들로 문학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술과 음악 예술의 본질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이 정의에 맞게 이 심미적인 면들을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왜 이거를 이 주제를 다음 타이틀이 제일 첫 번째 타이틀이 왜 얘가 왔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음악의 본질을 얘기하려면 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그냥 쭉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에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꾸려나갈까? 먼저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얘네들은 추상예술, 시간예술, 뭐 과학으로서 뭐 창조, 행위,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거, 미적 실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거가 본질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텍스트에서 우리가 옮겨볼 거고, 이제 가져와서 이어 연결을 시켜볼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추상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왜 음악예술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그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여기에서 이것까지는 이 수업 시간에 다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다 이해가 돼야 되고 외우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저랑 연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저랑 같이 해볼 작업은 교육 과정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악의 가치는 무엇이냐? 아까 음악의 본질이 있고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정의에 입각해서 두 번째를 가치로 해보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만족을 주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제대로 외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나하나 쩍쩍쩍 연결을 해서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생각이 나면 뭐 하러 수업을 들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교육 과정에 언급된 내용들이 이 미학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됐는지, 그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철학, 미학, 심리학, 교수법, 평가라고 하는 교과 내이 교과 교육론의 그 토대를 가지고 최근에 2015년도의 현재적 의미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은 절대로 교육론이랑 별개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외우는 것들이 다 여기에 그대로 답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안 외워져서 뭔가 그냥 최후의 보루로 해놓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의미적으로 연결시키는 걸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업 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법에서 실험 중심의 교육 음악 지도. 여기는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넣어봤는데, 이거 이따가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실험 중심, 심리적 태도, 음악적 이해력, 객관적 용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음악 교과의 특성, 어떤 특성? 이런 특성. 본질, 그 다음에 가치. 이거를 고려해서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사실 이게 충분하진 않아요. 이 텍스트가. 근데 여러분들이 더 넓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음악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미학적인 이 시각이, 그러니까 음악 예술의 경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추상 예술이다, 시간 예술이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교육, 음악이라고 하는 교과, 그러니까 예술 장르의 특성인데, 이게 그거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삶의 경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뭐로 제시하는 거다. 음악이라는 어떤 선율이나 리듬이나 어떤 뭐 장조, 단조, 뭐 여러 가지 상행, 하행, 뭐 아니면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음악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뭘할수 있게 되어야 한다? 뭔가 어떤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작곡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감정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관련주의잖아요. 근데 형식주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걸 뭘로 봐요? 음악의 가치를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음악의 가치가 1번인 이유가 있어요. 음악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형식으로 보는 관점과 아니면 어떤 음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는 그 본질, 예술을 보는 본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학은 예술의 본질, 가치, 의미 등을 탐색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적용과 그리고 적용을 하고 나면 이 적용된 내용들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관련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넥스트로 해야 될 부분은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주의 적용한 이제 문제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저랑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보고 교육과정이랑 기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요 파트가 여러분들이 구조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용도 할수 있고, 글로 쓸수 있어야 되죠.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게 이제 시험이니까.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어떻게,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야 제대로 이걸 적용까지 할수 있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형식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표현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떤 예술의 가치와 그 다음에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음악 교육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가능한가? 그럼 요거까지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는 이제 뭐예요? 구체적인 정보들, 개념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음악 교육의 기초라고, 음악 교육의 심미적 기초 파트를 이제 제가 예시를 드렸는데, 이거 말고 모든 파트가 다 이렇게
각각의 주제들이 있고요. 그 주제에서 어떤 면들을 봐야 이거를 제대로 여러 면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한 1차 뭐죠? 목차가 나올 것이고, 그 목차에 따라서 다시 한세 단계. 근데 이제 맨 마지막은 뭐다? 모든 게다 교육 과정으로 이게 귀결이 돼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항상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 드린 교육 과정의 내용들에다가 그러니까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요렇게 드린 마인드맵을 결국에는 마인드맵에다 합치세요. 교육과정으로 합치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맵에다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서 결국 요한장 안에 이론, 교육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요게 다 해결이 될수 있게 그리고 거기다가 쓰세요.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건데요. 기출문제 페이지를 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기출문제집 딱 놓고 교육과정 딱 놓고 마인드맵 딱 놓으면 이걸로 그냥 공부가 끝나게.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를 비포로 여러분들 이제 종이로 드리게 되면 비포로 된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아요. 그래서 스프링을 해서 앞에 커버 이렇게 좀 두꺼운 종이, 두꺼운 그거 있죠? 그러니까 복사집에 가셔가지고, 재본집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일단 딱, 이렇게 딱 재본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예 그거 세 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 파트하고 그다음에 서양악 파트는 이제 여기에 악보하고 전간보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번에는 악보 전간보를 다 비포로 드릴 거예요. 비포 맞죠? 예, 마인드맵 그 종이에 맞춰서 그러면 바로크 시대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다시 재조정을 막 했대요. 작년에 제가 악보는 악보대로 드리고 마인드맵은 마인드맵으로 드리고 뭘 이렇게 자료를 막 논문은 논문대로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다 이제 한꺼번에 바로크 시대와 관련된 거를 한꺼번에 볼수 있게 바로크 르네상스다. 그럼 르네상스에 들인 악보들을 거기다 끼고 뭘 끼고 뭐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한꺼번에 그 안에서 다 해결하게 이렇게 다시 재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요번에는 재작업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게 나눠 드리려고요. 그러면 르네상스 드리게 되면 르네상스 파트가 한 4장? 5장?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5장 안에 고고와 관련된 부르고뉴와 관련된 악보는 그 다음 페이지에 쫙다 비포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악보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작으면 보기가 좀 힘드니까 너무 작게는 말고 엔간히 볼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그러니까 잘 그래도 이렇게 보는데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드렸냐면 A4 용지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 옆으로 누여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 정도에다가 하나의 총본 정도가 들어오게 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비포 사이즈가 되면 다단을 세 개로 나눠서 하면 대략 그거랑 비슷하게 악보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편집을 조금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관련 악보들이 쭉다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근데 그 악보들은 최대한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이전 악보들은 크라우트 그다음에 두길 들베 선곡집 그다음에 또 새로 나온 음악사 책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그 민은경 선생님이 쓰신 고책 그다음에 그 책도 꽤 많이 보세요 홍세연 선생님 책그책 정도에 나와 있는, 그러면 요거 5개 정도면 임용시험에서 이 5개 밖에 있는 악보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교과서도 다 거기에 있는 악보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악보들을 먼저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책에 있는 모든 악보들이 거기에 싹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저기도, 뭐죠? 마인드맵도 사실은 국악하고 서양음악은 훨씬 더 꼼꼼하게 드리고 얘는 약간 채울 부분들을 약간 해서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바로 텍스트가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부분을 넣어드리는 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보들이 이제 다 들어보겠죠. 정관보, 우선보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핵심 이론반 때는 정악 하면 사실 두 장으로 정리가 다 됐잖아요. before 두 장으로 앞면 두 이렇게 두 면으로 사실은 다 됐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악보가 있어야 이걸 적용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걔네들은 정말 최종 외우게 하기 위한 용도인 거고 1차적인 암기용인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들은 이것 요 요렇게 한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상세히 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특히 민속악 같은 경우는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민속악이 사실 조금 문제고 정악 파트는 나와 있는 악보들 다 넣어드려도 충분히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 권의 마인드맵으로 모든 상반기 내용이 다 정리가 될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수업은 이렇게 예습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수업만큼은 예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팍팍 나갈 수가 있어요. 진도를 우리가 예상한 시간 안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여러분들이 인출 중심으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인드맵을 그냥 이쪽에 다 머릿속에서 나와서 쓸수 있으면 돼요예요. 근데 처음에 끝까지 가려고 하면 얘가 완벽하게 안 써지거든요. 안 써지는 게 당연해요. 이게 한 번에 그맨 마지막까지 이게 다 써지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꾸 좌절하세요. 백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드 자체가 그걸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별로 쓸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싶잖아요. 근데 수업 안에 적어도 아주 맨 끝에 줄 전까지는 다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걸로 제가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정말 그 제목만 쭉 한번 써보세요. 아, 그럼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왔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자꾸 이거를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기출 분석하는 것도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기출 분석해 놓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그 이제 아첼반 하면서 다 자료화 해놓은 것도 막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다음 년도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그거를 뭔가 마무리 작업을 해서 각자 본인 걸로 만들어서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걸로 공부를 하세요. 기출 분석은 대부분. 그래서 기출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의 지도안, 이런 것들은 제가 아예 정답을 똑같이 드리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각각 다르게 적어왔지만 키워드들이 다 그대로 있고 이거의 배치가 맞으면 이제 맞거든요. 키워드들 중심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분류표를 만드는 거, 이제 기출 분류표를 만드는 거, 요거 할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거는 가끔 제가 보여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 체크한 거, 이렇게 체크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로 물어 뭐 하겠어요. 거기 다 적혔을 텐데. 그래서 매일 적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제가, 저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다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몇 시간을 하면, 붙나요? 그러면 저는 가장 안정적인, 절대로 떨어질 리 없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죠. 아침 먹고 사, 점심 먹고 사, 저녁 먹고 사. 444.
근데 그게 하반기에는 되지, 이제 너무 급하면 되지만, 지금은 상반기에는 수업도 많고, 다른 그 실기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온전히 공부하는 날이 그닥 많지 않은데, 어쨌건 그럼 아침 먹고 삼, 점심 먹고 삼, 저녁 먹고 삼. 근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붙었어요. 하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만큼 집중해서 얼만큼 체계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를 완벽하게 채웠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잘 계산이 안 되는 시간도 되게 많아요. 지하철 옮겨가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근데 작년에 이제 합격 특강 안 들으신 선생님들은 꼭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강해 주신 선생님 중에 문제 풀이반, 그다음에 모의 테스트, 뭐 모든 문제와 과제와 이런 것들을 지하철에서 다 하신 분이 계세요. 지하철에서 다 해결이 된, 그러니까 그분은 지하철이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장소인 거예요. 공부가 잘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탄게 아니고요. 이동을 해야만 하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정말 완벽하게 집중한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인출을 할수 있으면 공부가 된 거예요. 인출을 못하면 아직 내 머릿속에서 나올 준비가 안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인출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출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이제 1, 2월에는 인출 중심이 아니라 머릿속에 넣는 거 중심으로, 아 그래도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를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3, 4월부터는 바로 인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가장 본격적인 인출은 문제 답 똑같이 연습하는 문제 풀이반일 텐데, 문제 풀이반과 모의 고사반.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이제 굉장히 다각적으로 계속 질문들을 드릴 거예요. 여러 문제들로.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도 웬만한 것들 이제 채점표로 다 제시가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안에 일단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죠. 그쵸? 그 주제와 관련된 뻗어갈 수 있는 가지치기는 다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넣는 거, 구조적으로 구조화한 다음에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꺼내놓고, 꺼내는데 뭔가 스트러글이 있는 부분들이 어딘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꼭 제가 표시하라고 그랬죠? 각자, 그래서 제가 막 빨간색 스티커, 쬐끄만 스티커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툭툭툭툭 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도 다 보이죠? 그 안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적용은 뭐 초록색 스티커로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적용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쓰시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한장 안에 다 모든 걸 담으세요. 요번 클래스를 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것만 돌리시면 돼요. 그 내용을, 뭐, 이게 이제 거의 이것만 보시는 분, 그러니까 마인드맵의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것만 보시고요. 아니면 전격종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전격종지를 뭐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해갖고 그몇 회독을 하세요. 요걸 같이 병행하시면 아마도 인출을 해야 되는 핵심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하는 부분들을 약간 얼추 보여드렸는데, 잘 숙지하셨다가 반드시 한 주에 해야 되는 분량은 그주 안에 해결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거랑 지금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게 뭐예요? 교과서반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반도 이게 숙제도 그렇고 외워야 될 분량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회독 이런 거왜 주세요? 진도 따라가기도 힘든데 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도를 따라가시면서 그 1회독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 막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회독이에요. 그냥 전격종지 쭉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내가 안 외워지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거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잡지 마시고요. 체계를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전격종지를 그냥 머릿속에 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사회독을 하는 거예요. 1, 3, 4, 5, 6월 달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되게 기대가 되고요. 요번 괜히 제가 여러분들의 발전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되게 기대를 갖고 이렇게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에 또 그러려고 직강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다 내세요. 어찌 되었건.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첨삭을 잘안 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번은 가급적 저도 까먹지 않고 첨삭 내라는 리마인드 문자들을 자꾸 막 이렇게 네, 보내고 지난주에 안 내셨네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닦달을 좀할 테니까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이게 늘려면 뭐뭐뭐뭐를 같이 해야 이게 느는 게 보이니까 최대한 수업의 효과를 100%다 누리시도록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내라는 거다 내주세요. 그리고 기출 스터디도 꼭 빠지지 않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인강은 따로 스터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드릴게요. 그 지역에서 모아드릴 수 있게 제가 글을 좀 써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모으면 잘안 모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보고 같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좀 모을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가 지역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선생님들 이렇게 물어봐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팀을 짜드릴 테니까 팀 짜면 거기에서 뭐 시간 스터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이 논술을 쓰시던가 딱 문제를 같이 푸시는 시간을 갖고 마인드맵은 이제 복습용 스터디는 마인드맵 외워온 거 같이 짠! 시간 정해놓고 쑥 써서 뭐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한장 안에 주고 거기서 쓸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같이 봐주고 그렇게 해서 빈대가 왜 비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체크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막 오래 붙잡고 할게 아니고요. 최대한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혼자는 확인이 잘안 돼요. 그런데 확인이 안된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첨삭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시간이 조금 되셔서 뭐 스터디도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스터디까지 해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요 클래스에서 효율 이 수업의 효율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